2018년 12월 30일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소원 예배가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국장, 선교회장, 신천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1월 1일 차량 운행은 평소 주일 오전 11시보다 1시간 앞당겨 운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추홀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 1월 20일 주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차 방문하게 되시며 출애굽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성만찬 및 월삭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19년 1월 1일 화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이 2019년 1월 4일 금요일부터 오후 8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구역회가 1월 13일 주일 4부 예배 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부를 참고하셔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나누어 드린 성경 1독 읽기표를 오늘까지 이름과 소속을 쓰셔서 담당 지역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천 남지방 등급사경회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중고등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2019년 1월 13일 주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카모데스 섬에서 미션 아임 파서블 선교 나는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위로의 밤 행사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대식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 각 예배 찬양대와 찬양팀을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는 문화국 신종원 목사, 신현미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어진 1층 청장년국에서는 수유실과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두신 가정은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37차 동계전도학교 및 용현동 용마루 아파트 입주민 전도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12시 40분 선교센터 6층 전도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동계전도학교 주제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이며 대상은 지역 배가단 및 각국 선교회 전도대원입니다. 실업인 선교회 정기 기도회가 1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후 로뎀 나무홀에서 있습니다. 새해 교회의 부흥과 사업정의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임원 및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권사께서 전국 2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으로부터 2018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함을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윤석 집사, 조은희 집사께서 큰딸 소연이의 오른쪽 귀 인공오우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한삼식 집사, 박민자 집사께서 친정 모친 고 임순덕 집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장진선 권사, 김종숙 권사께서 모친 고 권순희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유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오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